바람 부는 저녁, 전영택. 바람 불고 몹시 추운 저녁이었다. 정옥은 학교에 갔다 와서 에 추워 하면서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책상에 책보를 놓고 나니까 전보 한 장이 놓였다. 어쩐 전보야? 하고 얼른 뜯어보았다. 전보의 사연은 이랬다. 할멈, 금야, 구시, 착. 정옥은 이런 사연을 보고 이마를 찌푸리고 입으로는 웃었다. 그것은 그 전보가 안주 그 본집에서 온 것을 알고 마치 놀이각시 시집 보내는 것처럼 할멈을 보내면서 그것을 하필 자기에게 보내어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이 귀찮고 속상하기 때문에 이마를 찌푸린 것이요. 집에서 그렇게 비루먹은 개처럼 구박하다가 썩은 생선처럼 노래기처럼 보내는 터에 반가운 식구나 손님처럼 전보로 미리 통지를 하고 오는 것이 할멈의 처지에는 고양이 장삼 입은 것 같고 농사꾼이 사모관대나 한 것처럼 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그래도 그것이 서울 간다고 좋다고 춤을 추면서 오겠지 하고 입으로는 웃는 것이다. 전보들도 잘하지. 돈들도 많은 게야. 정옥은 찢 하고 혀를 차고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전보 종이를 버리고 옷을 갈아입었다. 벌써 3년 전 일이다. 정옥의 둘째 오빠가 그 부인과 화합하지 못하여 이혼한 후에 여러 해 동안 혼자 지내다가 새로 장가를 들어 서울서 학교 졸업한 새색시를 맞아들이고 회갑이 가까운 정옥의 모친은 더구나 노환이 몸에 떠나지 않기 때문에 집안일을 돌보아 줄 수 없는 형편이라 아무리 간단한 살림이라도 식모의 필요가 생겼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충청도로 출가한 정옥의 언니 정순이 출가한 이후에 처음으로 친정에 오는 길에 할멈을 하나 데리고 갔던 것이다. 그 할멈은 나이 70이 가깝고 키가 좀 작고 얼굴은 꺼멓고 커다란 주름살이 많고 보기에도 뻣뻣하고 두꺼운 살가죽을 가진 노파이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이나 세상에 도무지 혈육이란 하나도 없고 친척이 도무지 없는 그야말로 바위에서 나왔는지 장마비에 섞여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난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 나이도 모르고 물론 제 생일도 모른다. 아이들이 일부러 할멈 몇 살이요? 하고 물으면 그 대답이 이렇다. 충청도에 있을 때에 나하고 의 좋게 지내던 처녀가 17살인데 나하고 동갑이어서 나도 17살이요. 이 말을 듣고는 온 집안이 웃음판이 된다. 정옥은 몸이 오싹오싹 춥고 머리가 좀 아파서 자리를 펴고 누웠다. 가만히 누우니 할멈의 생각이 난다. 지난 여름방학에 집에 갔을 때 보던 생각이 난다. 공연히 싱글싱글 웃고 어깨를 실룩실룩하면서 춤을 추고 다니던 모양이 보인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하고 빨래하고 심부름하다가 어떻게 틈이 나서 주인 마님이나 아가씨가 없는데 방 안에 들어오면 고개를 기웃기웃하면서 은근한 목소리로 속삭인다. 작은 아씨, 내 춤에 장단쳐 주어요. 그래, 그래. 그러면 할멈은 좋다구나 하고 두 팔을 벌리고 고개를 좀 갸웃하고 어깨를 놀리고 볼기짝을 흔들고 다리를 들썩거리면서 돌아간다. 그러다가 흥이 나면 소리가 나온다. 그 소리는 늘 자청해서 하는 꼭 한 가지 소리다. 대모야, 풍자마, 너 잘 있거라. 떨어지는 상투는 염낭에 넣고. 여기는 정옥도 생각이 안 난다. 도건불 치마는 검어서 좋고 홍당목 치마는 붉어서 좋다. 이상스럽게 우러나오는 땀 목소리를 내어 저 혼자 신이 나서 짓거리면서 춤을 추고 돌아간다. 늘 보고 듣는 것이라 그리 신기하지도 않아서 정옥은 소리를 질러. 할멈, 어서 나가서 저녁 시작하지? 또 마님한테 걱정 들으면 어떡해? 그러면 할멈은 히히 웃으면서. 밥은 만날 먹는 걸 그리 급한가? 나는 늘 춤이나 추고 소리나 하라면 좋겠더라. 작은 아씨도 지금 그러지. 나처럼 늙으면 쓸데없어.
죽으면 쓸데있나? 아이, 어서 나가보아. 또 마님한테 야단 맞으면 어떡해? 마님이 왜 야단하셔? 마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떡도 사주시고 저고리도 해주시고 마님도 좀 들어와서 들으시라지. 내 소리를 들으면 모두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데 이왕에는 인력거 타고 불려다녔다오. 그러고는 또 히히히히 하면서 돌아서 나간다. 할멈은 집에서만 이렇게 소리를 하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가서도 그러고 거리에 다니면서도 그런다. 할멈은 매일 주인날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은행에 가는 것이 한 일과요. 그것이 할멈에게는 큰 기쁨이다. 그 시간이 되기만 기다리다가 그때가 되면 다른 옷을 갈아입고 춤을 추면서 나간다. 은행에 갈 때나 심부름 갈 때나 밖에 나갈 때에는 의례 빨간 주머니 달린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갈아입는다. 할멈은 이 빨간 주머니와 거기에 달린 은놀이개가 큰 자랑거리다. 빨간 주머니는 충청도 아씨가 주고 간 것이요. 은놀이개는 일본 공부 갔던 작은 나리가 준 돈 5전으로 어느 장날 산 것인데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고 달고 나간다. 마님이 흉하다고 떼어버리라고 해도 기어이 비틀어매고 다닌다. 그리고 나가서는 거리의 상점에 앉아서 하라지도 않는 소리를 혼자 한다. 그러면 사람이 둘러서서 큰 웃음거리가 된다. 그래서 성내 거리에서는 소리 잘하고 춤잘 추는 충청도 할멈이라 혹은 기생 할멈이라 하여 유명하다. 그래서 나가면 의례 상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소리해라, 춤추어라 한다. 할멈은 나이는 60이 훨씬 넘었지만 마음은 어린애다. 어린애들과 썩 잘 논다. 정옥의 큰 집에는 어린애가 없으나 작은 집에는 정옥의 조카가 둘이나 있다. 심부름을 갔다가는 그 아이들과 놀고 과자를 얻어먹고 세월 가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늘 책망을 듣는다.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얻어먹을 뿐 아니라 정옥을 보고도 조용한 틈만 있으면 떡 사달라고 하고 마님과 같이 장에 나가면 떡 사달라, 사탕 사달라 염치 없이 조른다. 그러면 어떤 때는 사주기도 한다. 할멈은 몸이 아주 든든해서 힘드는 일도 잘하고 별로 앓는 일이 없다. 그러다가 일이 정말 고되고 어려울 때에 몸이 좀 지쳐서 앓게 되면 방 한모퉁이에서 요를 머리까지 온통 들쓰고 끙끙 몹시 앓는다. 그런 때는 당장 죽을 것처럼 앓는다. 그러면 주인날이는 불쌍한 늙은이라 하여 아랫목에 눕게 하고 이불을 덮어주고 마님이나 아씨가 친히 부엌에 나가서 밥을 짓는다. 정옥은 지난 가을에 개학할 임시에 할멈이 찬비를 맞고 빨래를 하고 나서 그날 밤에 몹시 앓은 것이 생각나서 불쌍한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할멈이 대개는 말도 잘 듣고 일도 잘하고 춤추고 소리나 하여 낙천적으로 지내지만 조금이라도 심사가 틀리면 큰 소리를 내어 대답을 하고 밥도 아니 먹고 들어와 아프다고 쓰고 눕는다. 할멈이 심사가 틀릴 때에 들어가 병을 앓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주인 마님이나 아씨의 말을 안 듣고 항거하여 함부로 덤벼들 때에는 동정하던 주인들도 그만 진절머리가 나서 가만두지 아니한다. 처음에는 주인날이는 불쌍한 늙은이라 하여 역성을 들어주고 주인 여자들을 잘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용하던 집에 정옥이 어머니의 환갑을 지내고 아씨가 아기를 낳고 하기 때문에 일도 좀 많아졌거니와 한 가지 까닭은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늙은이라 하여 너무 덮어주고 너무 동정하여 어떤 때는 한 집의 세력을 잡은 나리가 주인 마님이나 아씨보다 자기를 더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여 실상 분명히 할멈이 잘못하여 책망을 듣고 주인의 노염을 당할 때에도 할멈은 덮어두고 마님이나 아씨를 그르다고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길러주고 그 성미를 길러준 결과 마침내 옳거나 그르거나 주인 부인네의 말을 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도리어 주인을 업신여겨서
여러 가지 수욕을 더하고 야단을 하는 일이 그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일을 정옥은 친히 목도하여 잘한다. 정옥은 여름에 갔을 때 할멈이 심사를 내어 그 어머니에게 대하여 마치 자기 동배로 더불어 싸우는 것 같이 아주 거만스러운 태도로 마디마디 큰 소리를 내어 야단하던 것과, 그러다가 가없이 어슬렁어슬렁 대문 밖으로 쫓겨나가던 것과, 나갔다가도 마님에게 사과도 아니하고 태연히 들어와서 웅크리고 앉았던 것이 생각나고, 또한 번은 주인 아씨와 충돌되어서 후원 우물가에서 입에 담을 수 없이 고약스러운 욕설을 퍼붓던 것도 생각났다. 그뿐 아니라 밖에 나가서 주인 아씨와 심지어 나리의 흉을 선전하였던 것을 생각하였다. 또 비녀와 돈을 훔쳐서 그 오빠에게 초다를 맞던 생각이 났다. 그때마다 할멈은 불쌍한 것인지 미운 것인지 불쌍히 여겨 도와주어야 할지 미워서 내버려 두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정옥에게는 불쌍한 것을 어떻게 하여 구할까 하는 생각보다도 저 미치광이 같은 것, 저 미친 개 같은 것, 집에서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종래 쫓아보낸 것, 이런 생각만 나서 할멈이라는 것은 끔찍하고 무서운 물건, 싫고 괴로운 것 같지만 생각되었다. 자리에 누웠던 정옥은 저걸 어떻게? 하며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 정옥은 부엌에 나가서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녁 짓는데 불을 떼어주고 앉았다. 참, 전보 보소. 무슨 전보입니까? 보았어요, 그까짓 거. 왜? 무슨 전본데? 우리 할멈이 오신다오. 응, 접대 편지 왔다더니 그게구먼. 그렇다오. 글쎄, 그걸 어쩌면 좋아요? 아, 나가보아야지. 나가보면 무어래요? 나가면 만나지요. 만나면 데리고 들어와야지요. 들어오면 여기를 두어둡니까? 그걸 차마 한 길에 내다버립니까? 그래도 나가보아야지. 그거 불쌍하지 않소? 글쎄, 아주머니 어떻게? 어떡하긴 어떡해. 나가보아야지. 나오라고 했다지? 아이고, 난 몰라. 대관절 편지에 뭐랬습니까? 다시 좀 이야기를 하오. 뭐라고 그러긴. 아주머니도 가 보시고 그래. 할멈이 너무 흉악하게 굴어서 암만 해도 둘수 없어서 자기 소원대로 서울을 보내니 너 있는 곳에 내나 데리고 있든지, 저 있는 곳이라는 데를 데려다 주든지, 충청도 저희 고향으로 보내든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은 좋지. 참 그랬지. 저 있는 데라는 데가 어디예요? 사직골이라든가. 내 접대 이야기했지요, 왜? 그럼 거기 데려다 주지. 아주머니도. 그게 벌써 몇해 전인데 그 집이 여태 그냥 있기나 하며, 또 있다면 그따위 걸 무엇이 반가워서 맞아들인답디까? 글쎄, 우리 집에라도 두었으면 좋으련만 그럴 수도 없고 어떡하나. 정옥은 방 안에서 저녁을 먹고 날이 몹시 춥고 바람이 또한 요란스럽게 불기 때문에 더욱 쓸쓸한 건너방에 혼자 앉아 있기도 싫거니와, 건너방은 춥고 안방은 따뜻하기 때문에 그냥 안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더구나 내일은 임시 시험이 있으므로 여러 해 교사 노릇하던 아주머니에게 모를 것은 물어가며 수학을 복습하기에 골몰했다. 새로 난 교과서의 미터법은 옛날에 공부한 아주머니도 가르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욱이 혼자서 교과서와 필기책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몹시 애를 쓴다. 그러다가 정옥은 우연히 아랫목 담벼락에 걸린 큰 시계를 쳐다보았다. 시계를 보고 아이쿠 하고 부르짖었다. 작은 침은 구자를 지나고 큰 침은 6에 가까웠다. 신의주 방면에서 오는 차 시간은 9시 20분이라 벌써 도착한 지 오랬다. 정옥은 무슨 큰 죄나 지은 것 같이 멍하니 앉았다. 정옥의 눈에는 커다란 보퉁이를 옆에 끼고 정거장 구내에서 두리번 두리번 하고 허둥지둥 하는 할멈이 보였다. 그러다가 마중 나올 줄 알았던 작은 아씨가 아니 보일 때, 혹 작은 아씨 비슷한 사람은
바삐 왔다 갔다 하여도 모두 모른 채 하고 지나갈 때 할 수 없이 밖으로 바삐 밀려나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휩싸여서 휘황한 전등불을 쳐다보면서 밀려나오는 것이 보였다. 밖에 나와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은 아씨를 찾다가 인력거꾼과 여관쟁이들의 야단하는 소리, 자동차의 붕붕 하는 소리가 뒤섞여 몹시 분주한 가운데 뒤도 아니 돌아보고 달아나는 사람뿐이요. 작은 아씨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아니할 때 그만 절망하여 울듯이 한 모퉁이에 멍하니 섰는 것이 보였다. 어떻게 되었을까? 여관쟁이에게 붙들려 어디로 들어갔을까? 그러면 평안히 자겠지. 혹 순사에게 붙들려서 벌벌 떨고 섰을까? 거기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내 말을 하면 어떡하나? 만일에 집에서 번지를 적어주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순사가 데리고 와서 야단을 하면 어쩌나? 정옥은 이런 생각을 하고 아주머니와 같이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제 어떡하나? 할수 없지? 하고 자리를 펴고 누웠다. 바람은 그냥 호통치듯 불고 있다. 조금 떨어진 뒷간 함석이 바람에 흔들려서 덜거덕 덜거덕 야단을 한다. 바람에 대문 소리가 조금 삐걱하고 나도 순사가 와서 찾지 않는가? 하고 깜짝깜짝 놀랐다. 10시가 거의 다 되어서 정옥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대문 소리가 나더니 어느새 뜰에 사람 소리가 난다. 손님 오셨습니다. 정옥은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눈이 둥글해서 아주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어서 나가보라 하는 아주머니의 눈짓으로 문을 열고 나가보았다. 깜깜한 뜰에 시꺼먼 사람이 초롱불을 잡고 섰는 것이 눈에 보이자 마루끝에 희끄무레한 그림자가 선뜻 올라서면서 아이, 작은 아씨 아니야요? 하는 것은 온다고 하던 할멈의 목소리다. 정옥은 하도 놀라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아니 나오는 것을 입맛을 다지고서 게다가 추워서 떨면서 인력거 값을 물어주었다. 그리고 할멈이 들어와서 빙글빙글 웃으면서 묻지도 않는 것을 혼잣말로 전하는 본집 소식을 잠자코 듣고 앉았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물었다. 할멈, 왜 왔노? 작은 아씨 보려고 왔지? 하고 할멈은 한번 히히 웃었다. 그리고 작은 아씨에게 드리는 선물이라 하는 것처럼 먹던 귤한 개를 내놓았다. 작은 아씨, 잡수어 보셔요. 정옥은 안 들은 체 하고 일어서 건넌방으로 가면서 어서 가 자지, 할멈. 그날 밤은 건넌방에서 정옥의 옆에서 잤다. 다음 날 아침이다. 정옥은 학교에 가고 할멈은 정옥의 방으로 안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서 무엇하고 이야기를 하고 중얼거린다. 정옥의 아주머니는 하도 우스워서 쳐다보다가 얼굴에 분칠을 하얗게 한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웃으면서 물어보았다. 늙은이가 분은 왜 발랐나? 예쁘라고 발랐지? 할멈은 소리를 하고 춤을 추면서 돌아간다. 너무 우습고 가없어서 다시는 묻지도 않고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할멈은 정옥이 없는 새에 종일 묻지도 않는 말을 남이 듣거나 말거나 혼자서 짓거리고 있다. 그것은 모두 예전 있던 안주댁 정옥의 본집의 흉이다. 주인 아씨의 욕이며 마님의 흉이며 나중에는 정옥의 오빠의 흉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흉악한 말뿐이다. 듣다 못해 늙은이가 있던 주인댁의 흉을 전해서는 못 써. 하고 그 입을 막았다. 그때 할멈은 참말 그래. 내 실수로군. 하고 웃는다. 정옥의 아주머니는 집에 둘수 없는 고약한 늙은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정옥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정옥이 학교에서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구두도 벗지 아니하고 할멈 보고 말했다. 할멈 있던 사직골 데려다 줄 터이니 지금 가. 작은 아씨, 데려다 줄 테야? 그럼 가지. 할멈 짐도 가지고 가지. 가지고 갈까? 그리야. 부엌에서 밥 짓는 정옥 아주머니에게 가서 귓속말 하는 것 같이 하면서 혼자서 중얼거렸다.
작은 아씨가 나를 데리고 가서 떼어버리고 오려고 그러지?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정옥은 큰 소리를 치면서 저물었는데 어서 가자고 재촉했다. 할멈은 춤을 추면서 커다란 보퉁이를 이고 정옥을 따라 대문 밖으로 나갔다. 한 40분 만에 정옥은 돌아왔다. 바람이 몹시 부는데 나갔다가 온 정옥은 볼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없이 들어온다. 아주머니는 잠깐 기다려서 물어보았다. 어떡하고 왔소? 사지골 가서 두리번 두리번 할 때 휙 돌아서 왔지. 저걸 어째? 참, 안주댁에서 편지 왔습니다. 책상에 놓아두었소. 편지? 하면서 정옥은 방으로 들어갔다. 펄썩 주저앉으면서 책상에 놓인 엽서를 읽어보았다. 편지 사연은 이렇다. 할멈은 보았을 듯하다. 할멈은 그댁에 두게 하든지 여비를 보내줄 터이니 고향으로 보내주든지 저 있던 집을 찾아주든지 어디 있을 곳을 얻어주든지 하지 함부로 갖다 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려보신다. 너는 아직 앞길이 창창한 어린애다. 할멈을 갖다 버리고 와서 정옥은 마음에 죄송스러운 생각이 많고 큰 죄를 저질러 놓은 것 같아서 공연히 가슴이 울렁거리고 마음이 편치 못하던 터에 오라버니 편지에 하느님께서 내려보신다 하는 구절에 이르러서는 병력이 내리는 듯이 속이 끔찍하고 정신이 아찔하였다. 그것이 편지의 구절 같지 않고 공중에서 나는 무서운 소리같이 정옥을 위협하였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며 정옥은 망연히 앉았다. 그리고 한숨을 지으면서 어쩌란 말이야? 나는 몰라. 정옥은 한숨을 길게 쉬고 엽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그리고 이리저리 생각하였다. 사실 정옥은 아직 나이 어리고 더구나 이제 혼인 문제도 있는 터이라 앞길이 멀고 먼 처녀다. 내가 왜 남에게 못할 짓을 하랴? 남의 원한을 받으랴? 더구나 상관도 없는 일에 내가 죄를 입으랴? 생각하였다. 겨우 밥을 좀 먹고 곧 아주머니와 같이 바로 떠났다. 바삐 사지골로 가서 그 자리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할멈은 그림자도 볼 수 없다. 이 모퉁이, 저 모퉁이 한참 찾아보아야 할멈 같은 사람은 없다. 파출소에 물어보아도 모른다고 한다. 몇 곳 상점에서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보았다는 사람은 없다. 바람이 불어 날씨가 차기 때문에 밤도 깊지 않았는데 행인이 드물고 여염집은 물론이오 상점 문들도 다 닫혔다. 그래서 더 물어보고 싶은 것도 못 물어보고 돌아왔다. 오는 길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 바람만 야단스럽게 부는데 야죽의 모퉁이 군밤장수는 웅크리고 떨면서 걷어가지고 돌아가기를 준비한다. 정옥은 집에 와 누웠으나 그날 밤은 꿈만 꾸고 조련히 깊은 잠을 들지 못했다. 다음날 학교에 가서도 선생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 뒤에 두석 달이 지나도록 종래의 할멈은 만나지 못하고 그 비슷한 늙은이도 보지 못했다. 아무에게서도 그 소식도 듣지 못했다. 그리고 밤에 자려고 눈만 감으면 할멈이 싱글싱글 이상스럽게 웃으면서 대모야, 풍자마, 너 잘 있거라. 떨어지는 상투는 염낭에 놓고 웅, 웅. 도건 불치마는 검어서 좋고 홍당목치마는 붉어서 좋다. 얄궂은 노래를 부르던 모습이 눈앞에 떠오고 잠만 들면 전에 안주서 자기 어머니 마님에게 대들어서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발발 떨면서 발악을 하던 흉악스러운 꼴이 자꾸만 보이고 뇌리에 달아붙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굴비 현경숙. 삼복더위에 가뭄까지 겹쳤다. 밭 가장자리의 잡초들까지도 땡볕으로 내리쬐는 햇살 아래 저렇듯 시들시들 말라 비틀어지고 있으니 동식물 할 것 없이 불볕더위로 몸살들을 알아대고 있는 것이다.
바닷물이 타들어가고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진 게 벌써 보름째다. 사람마저도 가뭄으로 식욕을 잃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집만이 살 맛을 내고 있으니 동네 사람 대하기가 민망할 지경이다. 지금 한창 재미를 보고 있는 참외밭이라는 것이 군데군데에 수렁이 있어 논농사는 물론 밭작물을 심기에도 적절하지가 않아 내박쳐버린 수렁논이었다. 둔내미 논배미에 참외씨나 묻어볼까? 한 평의 땅도 비워두지 않으려는 것이 농심이다. 농사꾼이라면 농사철에 누렇게 드러누운 땅을 보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서세요. 작년에 뿌린 메밀장 나려고요? 영감의 심정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나는 메밀 씨앗이 썩고 나오지 않은 일을 들어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또 알아? 해마다 실패를 보면서도 봄이면 농사철에 맨땅이 거슬려 무엇이든 심고픈 게 농심인 걸 어쩌랴. 그 농심으로 심은 참외가 풍작을 이루었다. 극심한 가뭄으로 수렁논이 마르면서 오히려 밭작물이 자라기에 적합해진 것이라고 한다. 내 예상을 깨고 참외가 대풍을 이루고 보니 영감의 농심에다 기상대의 장기예보에 맞춘 손자 녀석의 안목이 적중했던 것이다. 손자인 영호가 호박모를 사다가 심더니 뿌리가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순을 잘라내고 그 위에 참외 싹을 잘라 접을 붙이는 것이었다. 그 과정을 처음 본 영감과 나는 무슨 마술을 대하듯 신기해하며 지켜보았다. 접붙인 참외 모 주변에다 곰삭은 닭똥을 묻어주고 공을 들여 키우더니 저렇듯 황금알 같은 열매들이 주절주절 달렸다. 가뭄과 불볕더위로 참외가 귀하게 되자 요즘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한다. 그래서인지 꼭두새벽으로 참외가 가득 실린 경운기를 몰고 나가는 손자 녀석의 어깨 위엔 신바람이 묻어들어 있다. 영호가 숨막히는 도시를 탈피해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왔을 땐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다. 어미 애비가 자식을 공부시키겠다고 도시로 나갔고 큰 놈인 영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괜찮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 결혼해서 남매도 두었다. 그런 녀석이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왔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가 없었다. 여북하면 제 어미 애비가 장가도 들지 않은 둘째 성호에게 형처럼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을까. 저희와 함께 사시니까 좋으시잖아요. 좋긴 뭐가 좋아? 둘째까지 장가드리고 나면 어미 애비가 들어올 계획이었지만서도 영호 말마따나 싫지는 않다. 하지만 영호가 세웠다고 하는 특수작물 계획이라는 것이 뜻대로 되어갈 것인지는 염려스럽다. 굴비나 한두름 사오렴. 영감도 손자 녀석의 신바람을 느꼈음인지 등 뒤에 대고 한마디 던져붙인다. 영호가 대답은 냉큼하고 같지만 할아버지의 속뜻을 짐작인들 할까. 나는 두 발 달린 고기는 물론 물고기도 먹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굴비만큼은 먹었으니 무슨 조화 속인지 모를 일이다. 요즘은 너무 흔해져서인지 그때 굴비 맛이 아니다. 지금이니까 어디 굴비, 어디 조기, 무슨 굴비, 무슨 조기 해가면서 사먹고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이 귀하기만 하던 그 시절에는 굴비면 그냥 굴비였고 조기면 그냥 조기였다. 그 때문에 영감은 오일장이면 삼배나 무명배를 팔고 오면서 굴비를 두루무로 사가지고 왔다. 시어머니는 이를 시집살이는 혹독하게 시키면서도 먹는 것엔 관대한 편이었다. 한 번을 먹어도 먹는 것처럼 먹어야 감질이 안 난다면서 사오는 그날로 큼직한 굴비를 너댓 마리 굽게 했는데 그것을 실컷 먹고 나면 정말로 며칠 동안은 굴비 생각이 나질 않았다. 말은 없으면서도 그처럼 굴비를 사들고 왔던 걸 보면 내 생각을 꽤나 했던 것 같다. 그날의 굴비 사건만 보더라도 그날의 굴비 사건이 아니었으면 영감과 그 여자는 어찌 되었을까? 오후 2시가 지났다.
공판장에서 경매로 참회를 넘기고 10시쯤이면 돌아와야 할 손자 녀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손부가 좌불안석으로 들락거리는 걸 보자니 나 또한 덩달아서 불안해지는 마음이다. 혹시 사고가 나지 않았나 하는 방정맞은 생각까지 든다. 거참! 둘째 애를 들쳐업고 나간 손부는 저녁 지을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고추를 걷어들이고 나가버리던 참인데 원두막을 지키고 있어야 할 영감이 땡감 씹은 얼굴로 들어오면서 던져붙인다. 왜요? 가슴이 덜렁 내려앉는다. 내가 원두막으로 나가야 영감이 들어와 밥을 먹고 영감이 나오면 비로소 내가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원두막을 비워두고 저리 들어와 버리다니. 임자가 나가봐야겠어. 다급해하는 영감의 말에 나는 멍석에 말린 고추부터 주섬주섬 걷어들인다. 본 뒤 말 수가 없는 영감이 저리 다급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예산일이 아니다 싶어 원두막 쪽으로 젠 걸음을 친다. 산모퉁이를 돌아서는데 나비일 리가 없는 하얀 두 물체가 논두렁을 타고 나풀거린다. 무엇인가 싶어 눈에 초점을 모아 살펴보는데 애가 달린 손부가 웬 여자를 쫓고 있다. 참회설이는 의당 있는 일. 먼저 들여보내 저녁을 짓게 하지 않고 저런 일을 손부에게 맡기고 들어와 버리다니 영감도 참. 이곳은 분지로 둘러싸인 산골 마을이다. 세월이 바뀌면서 20여 가구가 사는 산중인 이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오고 자동차가 왕래하게 되었다. 2년 전만 해도 오일장을 보고 해 떨어지기 전에 돌아오려면 새벽부터 서둘러야 했지만 지금은 버스가 생겨 한달음에 달려갈 수가 있어 한나절도 걸리지 않는다.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는 잃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왕래가 잦아지게 되면서 순박하기만 하던 젊은이들이 도시 사람들의 흉내를 내가고 있다. 그 때문에 요즘은 젊은 여자애들이 낯도깨비 같은 옷차림에 눈길을 어디다 두고 보아야 할지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 붙들지도 못할 거 그쯤 쫓으면 됐지 억척스럽게도 쫓는다 생각하며 원두막으로 들어서는데 손자인 영호가 그 밑에 쪼그리고 앉아 뻐끔 담배를 빨아대고 있다. 네가 있으면서 애를 업은 어멈더러 서리꾼을 쫓게 해? 어이가 없어 나무란다. 그런데도 손자로부터는 아무런 대꾸가 없다. 보아하니 입을 열 눈치가 아니다. 영문을 몰라 지켜보고만 섰는데 손부가 헐레벌떡 다가든다. 이럴 거야 정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데다 음성까지 카랑카랑하다. 가랑잎에 불을 지를 기세다. 이 땀 좀 봐. 우선은 성질을 가라앉혀야겠다 싶어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으로 얼른 손부의 얼굴을 훔친다. 할머니, 저희 하는 짓 좀 보세요. 집에선 식구들이 제때에 오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는데 글쎄 여자와 놀아나다 여기까지 데리고 온 꼬락서니를 보라고요. 증손자를 받으려던 나는 남편한테 꼬락서니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손부의 입을 멍하니 바라본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유언은 손부가 쫓던 게 서리꾼이 아니었던 것이다. 방학인 요즘은 아이들이 때로 몰려다닌다. 그 아이들이 문제인데 참회설이를 하러 들어왔다가 들키게 되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바람에 한 놈도 붙들 수가 없게 된다. 그래, 이번에도 서리꾼이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닌데 여자를 데리고 와? 제 서방을 한 입에 달칵 물어 삼켜버릴 것처럼 얼굴을 치켜들고 대들면서 하는 말이다. 시골에 가더라도 당신은 집안에서 애 돌보고 살림만 하면 된다. 농사를 짓더라도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다. 특수작물로 월급쟁이보다 수입도 몇 배로 올리겠다. 두고 봐라.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 거기다 문밖만 나서면 아름다운 자연의 공기가 맑아 얼마나 좋으냐. 아이들도 어려서는 자연 속에서 성장시키는 것이 정서적으로 좋다. 바람 쐬고 싶으면 버스가 다니니 바깥 나들이를 하면 될 거 아니냐. 또 노후가 되면
전원생활이라고 해서 모두들 농촌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구워 삶아 귀농을 따라 나서도록 만든 모양이었다. 별일 아냐? 그럼 나 말고 그 여자하고 농사 짓고 살면 되겠네. 손부가 어깃장을 놓는다. 바른 대로 실토하거라. 손부 태도로 보아 일 나겠다 싶었고 영문도 모르고 당해야 했던 내 지난날을 생각하며 영어를 여지없이 다그치는데 그 말이 솔깃했던지 손부가 나를 힐끔 돌아본다. 내 다그침 때문이었는지 영호가 자초지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영호는 오늘 농협에 들렀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참외 얘기가 나왔는데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터라 모두들 호감을 갖더라고. 병충해, 농약 문제 등으로 농협의 신세를 지고 있는 터에 참외를 보내겠다고 하자. 신참내기 여직원을 선뜻 딸려 보내더라는 것. 그래, 보낼 참외를 따놓고 원두막에 앉아 참외 하나를 막 먹으려는데 집에서 나오던 손부가 그 장면에 눈을 부라리며 다가들었고 그 기세에 놀란 여직원이 참외고 뭐고 냅다 도망을 쳐버렸다는 것. 그게 수상쩍었던 손부는 잡아서 요절이라도 내버릴 양으로 뒤를 쫓아갔던 것인데 애를 업고 쫓는 손부에게 혼자 뛰는 여자가 붙잡히지 않았던 것이다. 죄가 없는데 도망쳐? 영호의 실토가 거짓이 아닐 것 같은데도 손부는 믿으려 들지를 않았다. 보다 못한 내가 영호의 말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되겠느냐고 사정하다시피 해서 집으로 들여보내게 되었다. 손부는 마지못해 들어가기는 했는데 어른을 모시고 사는 처지라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을 수만도 없었을 터였다. 손자가 제 할아비처럼 느닷없이 여자를 집으로 들인다면 손부의 태도로 보아 그 자리에서 요절을 내버리고 말 일이었다. 밥 안 먹어? 참외나 하나 깎아먹고 말아야겠어요. 삐거덕거리며 원두막으로 올라와 모기장을 털며 들어오는 영감한테 한다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나가고 만다. 그때 일이 새삼스레 고까워진 듯이. 손부는 어떡하고 있어요? 입이 붙었지. 그 냉전 속에서도 묵묵히 앉아 밥을 다 먹고 왔을 영감. 안 봐도 훤하다. 그 배심으로 나에게 한마디 언질도 없이 여자를 불쑥 집으로 데려왔을 것이니까. 손자가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손부가 엉뚱한 오해를 해서 손님을 쫓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어야지 나 몰라라 들어와 버리다니. 그것이 어른으로서 취할 자세냐 싶어 밉살스럽다. 어여 들어가.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어요. 한대잠을 잔다고? 내 속내를 알 리 없는 영감은 증손까지 본 할망구를 그래도 여자라고 한 대서 잔다는 것에 기겁을 하는 것이다. 나는 손자 내외가 나 때문에 할 말을 제대로 못해서 앙금이 쌓일까 그게 염려스러운 것이다. 하여 오늘 밤 저희들끼리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나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그 같은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바보는 아니지 싶은데 씨앗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쑥맥에다 씨앗에 대한 감정을 세울 줄도 몰랐다. 다시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금도 그럴까? 뜨거운 태양 아래 여름을 열창하던 매미 대신 이제는 풀벌레들이 밤을 예찬하고 있다. 풀벌레들이 다양한 소리로 노래하는 오늘 밤처럼 씨앗과 나는 뒤곁에서 사이좋게 목욕을 했다. 안 되셨겠네요. 손부가 여자를 쫓아버리고 말았으니. 불쑥 던진 말투에도 영감은 주머니를 부스럭대며 담배 찾는 신용만 한다. 새삼스럽게 투기는 무슨. 그보다 영호는 제 할아비가 사오라는 굴비를 사오지 않았다. 바빠서 그럴 경향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은 되면서도 그 비싼 시절에도 사다 주던 영감의 속정이 헤아려져 고가운 마음쯤 풀어버린다. 영호 녀석이 여자를 데리고 왔다면서요? 내 그 말에 영감은 쓰다 달다 이런 반구가 없다. 양심은 있었던지.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대도 그랬을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씨앗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도 무디였을까? 내가 그때 손부하듯 했으면 영감은 영호의 이야기나 내 푸념에도 아랑곳 없이 어둠 속만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다. 35, 6년 전 무더위가 고비에 이른 8월 초순이었다. 연근 뙤약볕으로 고추가 붉게 물들어가고 애호박이 살을 찌워가고 있었다. 날씨마저 우거진 녹음의 숨결로 숨통이 틀어막히는 후덥지근한 날이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관대해져 내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괜스레 텃밭의 상추를 뜯어다 놓고 고추를 따다 놓았는데도 또다시 따다 놓는 등 마음의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빨대가 되지도 않은 옷가지들을 챙겨 개울로 나갔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같은 행위가 타고난 여자로서의 육감 때문이지 않았을까. 점심을 먹고도 멀리 선으로 가물거린 논밭을 눈이 시리도록 바라보면서 말끔한 모시옷 차림새로 여자를 데리러 간 영감을 기다렸던 것이다. 바보, 멍청이 같으니라고. 가뭄으로 모를 낸 논이 말라가고 있었다. 동네 남자들은 너나 없이 밤마다 논에 물을 대는 게 일이었고 새벽녘에야 돌아와 코를 골아댔다. 그러던 영감이 어느 때부터인가 물을 데려 나가면서도 속옷을 갈아입으려 들었다. 영감의 그런 행위를 이상하게 여길 줄도 몰랐던 쑥맥인 나는 바쁜 와중에도 남편의 속옷을 준비해 대기에 여념이 없었다. 새벽에 들어온 남편의 모습에선 밤이슬을 맞아가며 물을 댄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것조차도 나는 의심할 줄을 몰랐다. 남편의 나이 38이고 내 나이 겨우 25이었다. 중매로 시집을 왔다고 해도 노총각인 영감에 비해 나는 풋내기에 지나지 않았다. 까닭 모를 불안감에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날 밤. 영감은 밤이 깊어서야 돌아왔다. 소쩍새의 처량한 울음소리에 섞여 딸깍딸깍 대문 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이내 알아들었다. 여느 때 같으면 대문을 칠 것도 없이 아들 이름을 불렀을 것이지만 그날은 문고리만 딸깍댔다. 영감임을 직감한 나는 등을 밝혀 마루에 걸어놓고 대문께로 쫓아나갔다. 가슴 속에선 까닭 모를 방망이질이 쿵쾅대고 있었다. 나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조심스레 빗장을 풀어 대문을 안으로 잡아당겼다. 삐거덕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영감의 등 뒤로 돌아서는 물체가 언뜻 잡혀들었다. 여자였다. 나는 내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 다시금 살피다가 이내 얼굴을 수그리고 말았다. 영감은 내게 어렵기만 해서 예, 아니요 라고만 했을 뿐 호칭을 부를 엄두는 내지 못했다. 그때까지 나는 영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본 일조차 없었다. 영감은 16인 내게 29살로 장가를 들었다. 영감은 내게 지압이라기보다 우더름 같은 존재였다. 들어가. 한참을 묵묵부답으로 서있던 영감이 여자를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자 노란 보자기의 보퉁이를 아는 여자가 쭈뼛대며 영감을 따라 얼른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짧은 파마머리에 반호장을 누른 노랑 저고리의 빨간 치마의 새색시 같은 여자는 대문 안으로 들어와서도 쭈뼛댔다. 그에 비해 나는 쪽을 젓고 물감들인 무명의 청치마와 분홍 저고리의 초라한 촌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 모습이 초라하다는 생각도 못 가졌을 정도로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영감의 꽁무니에 묻어 여자가 안방으로 들어갔는데도 나는 선뜻 따라 들어가지를 못하고 토방에서 서성거리기만 했다. 어멈도 들어오느라. 시어머니의 인자한 음성이었다. 영감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온 마당에 들어보는 시어머니의 그 같은 음성에 나는 가슴이 따뜻해져 옴을 느낄 수가 있었다. 내가 들어가고도 시어머니는 아랫목에 꼿꼿이 앉아
문 쪽으로 서 있는 여자의 이모저모를 뜯어보기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 그때서야 나도 호롱불에 비친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얼굴이 네모저 남상이고 두툼한 입술에 입이 유별나게 커 보였다. 저를 받고 난 시어머니가 여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고향은 어디냐? 부모 형제는 있느냐? 결혼은 했느냐? 아이는 있느냐? 나이는 몇이냐? 등이었다. 여자는 진천 고향에 부모 형제가 있으며 결혼은 하지 않아 아이는 없는 상태로 술집으로 떠돌아다니는 처지라고 했다. 여자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저기 안심이 된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여자에게 나는 형님으로 6살짜리 명섭이와 2살짜리 명순이를 자식들로 여길 것을 엄명처럼 내렸다. 시어머니의 그 말에 나는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외모로 보나 9살이 많은 나이로 보나 내가 여자에게 형님이라고 해야 옳을 일이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로 형님이 되어버린 나는 여자에게 동서나 아우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씨앗이 무슨 뜻인지조차 몰랐던 나는 시샘의 대상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다. 다만 남편이 하는 일이니 남편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을 뿐이다. 시어머니는 여자에게 사랑방에서 기거하게 하고 내게는 건넌방에서 자라는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그 느닷없는 말에 나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었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다. 건넌방은 당연히 영감과 나이방이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혼례를 치르고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합방을 허락했다. 열 하루째 되던 날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도 같이 시어머니의 방으로 건너갔다. 젊은 것들이 한 방을 쓰면 일을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이후 나는 밤늦도록 일을 하다 시어머니가 자라고 하면 자야 했고 시어머니와 함께 꼭두새벽으로 일어나야 했다. 시어머니가 하는 일은 주로 길쌈이었다. 여름에 삶을 져서 벗기면 째고 바래고 잇고 틀을 메고 배를 짜야 했고 겨울에는 목화섬을 물레질하여 짜야 했다. 그러자니 손길이 수도 없이 많이 갔다. 그 일을 해내자니 며느리를 자식의 품에 안겨둘 수가 없었던 것이다. 명섭이와 명순이는 내가 데리고 잘 것이니 넌 네 방으로 건너가거라. 나는 시어머니 살아생전에 영감과 한 방에서 기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체념해버리고 있었다. 그러니 그 상황이 나로서는 느닷없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영감과 여자가 사랑에 있지 않은가. 그럼 명순이는 제가 데리고 자겠어요. 그럴 것 없다. 나는 내쫓기다시피 해서 시어머니의 맞은편 건너방으로 혼자 건너와야 했다. 7년 만의 해방이었다. 나 혼자만의 독수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그때까지 한 방을 써왔는데 어린 것들 둘을 다 데리고 있겠다면서 며느리에게 독수공방을 시키려는 어머니의 속내를 알 수가 없었다. 아들 내외를 완벽하게 갈라놓은 처지에서도 우리는 명섭이와 명순이를 낳았다. 그때 영감은 굶주린 이리와도 같았다. 꼭두새벽에 부엌으로 나오면 바람찬 뒤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 입을 틀어막곤 건넌방의 뒤곁으로 잡아끌었다. 지금처럼 세상이 험했다면 순순히 끌려갈 수가 있었을까. 그러나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끌려가서 영감의 꼿꼿한 성기를 잠재워 주었다. 그건 소나 돼지, 개 같은 행위였는데 이틀이 멀다 하고 버리다 행위가 끝나기 무섭게 사라지는 영감의 뒷모습에서 연민의 눈길을 지울 수가 없었다. 명섭이와 명순이는 그렇게 낳은 아이들이었다. 명섭이와 명순이를 낳은 것에 대해 모든 것을 훤히 꿰뚫었을 시어머니는 거기에 대해 한마디의 언급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무서운 분이었다. 여자가 들어온 다음 날 새벽이었다.
건너방에서 나온 나는 절로 사랑방 쪽으로 눈길이 가졌다. 대돌 위에 벗어놓은 두 켤레의 신발이 부옇게 드러나 보였다. 나란히 놓인 신발을 보는 순간 당연히 일어나야 할 질투심은 없고 여자에 대한 호기심만 잃었다. 나는 단지 호기심에서 사랑방 쪽으로 가만가만 다가갔다. 영감의 코 고는 소리가 배어나왔다. 한참을 서 있어도 여자의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다. 날이 밝고 해가 떠오르는데도 사랑에선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자고 있는 두 사람은 내버려둔 채 아침을 먹자고 있는데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당신이 데리고 자면서까지 나에겐 잠시의 틈도 주지 않던 시어머니가 어른 앞에서 늦잠을 자는 여자에겐 그토록 관대하다니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았다. 어쨌거나 나는 손님을 두고 우리만 먹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가 못했다. 입맛도 나지 않았다. 그래, 몇 수저 뜨다 말았다. 그렇게 물린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속치마 바람의 여자가 부엌문 앞을 쭈뼛거렸다. 세수는 어디서 해요? 내가 돌아보자 여자가 말을 붙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 눈 주위로 빗금처럼 그어진 잔주름들이 또렷했다. 어젯밤에 봤을 때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였다. 시어머니가 분부한 형님이라는 호칭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여자 또한 쓰지도 않았다. 따라와요. 내 안내에 여자가 부엌문을 타고 펌프 음물이 있는 뒷곁으로 넘어왔다. 여자가 물을 품어 올려 세수를 하는 동안 나는 두 사람의 밥상을 차렸다. 차린 밥상을 들고 여자보다 먼저 사랑으로 갔다. 잠자리는 여자가 개키고 나왔는지 시렁 위에 이불이 얹혀 있었다. 동쪽으로 나 있는 문 앞에 앉아 담배만 피울 뿐 영감은 밥상을 들고 들어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모습에서 나는 내가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처럼 주눅들어 있었다. 덜커덩 겁까지 나서 밥상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도망치듯 나와버렸다. 그리곤 한숨까지 내쉬었다. 영감은 사랑에서 꼼짝하지 않은 채 밥상을 들여보내면 여자가 상만 내다 놓은 사흘이 나에게는 답답하고도 긴 시간이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건 그걸 보면서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무심해야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였다. 영감과 여자는 하숙생인 양 사랑에서 따로 밥을 먹으면서 지냈다. 내가 밥상을 들고 가 기척을 내면 여자는 언제나 속치마 바람으로 상을 받았고 먹고 난 후에는 밥상을 부엌에다 내다 놓고 상포로 덮어놓았다. 그렇게 아침 먹은 설거지는 점심을 준비하면서 했고 점심 먹은 설거지는 저녁을 준비하면서 하는 식이었다. 여자가 들어온 지 1회가 지나면서 동네 남자들이 우리 집 사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허물없이 논까지 하는 것으로 보아 여자는 동네 남자들과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여자가 소리를 하고부터는 인근의 남자들까지 찾아들었다. 농사철인데도 남자들은 들에 나가는 대신 우리 집 사랑방으로만 모여들었다. 그 이후 여자는 소리하는 것이 일과가 돼버렸다. 여자 또한 소리하기를 즐겨하는 것 같았다. 나 역시도 여자의 소리가 좋았다. 요즘으로 말하면 판소리였는데 꽤 잘하는 것 같았다. 그 노랫소리에 반해 제 옷은 제가 빨아 입으려는 것을 내가 빼앗아 다림질까지 해다 바치곤 했다. 여자는 아침에 나와 세수하고 변소 출입하고 밥상 얻어먹고 나서 부엌에 내다 놓는 등이 그녀의 바깥 나들이 전부였다. 그러는 중에도 여자와 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은 정이라는 것이 쌓여가는 것 같았다. 나의 호기심도 남자들 못지 않았다. 하루는 사랑방 문 밖에서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방문이 덜커덩 열렸다. 찢찢, 저런 바보 천치 같으니라고. 신발을 채 꿰신지도 못하고 쫓아나온 시어머니가 나를 냅다 잡아 끌었다.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노여움으로 안방에 갇힌 신세가 되어서도 나는 오직 여자의 소리에만 귀가 기울여졌다.
목욕 같이 안 할래요? 여자는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내게 마치 자매나 되는 듯이 스스럼 없이 제안해 왔다. 나도 여자의 제안이 내심 반가워 함지박에 물을 받게 했다. 나는 여자가 펌프질하여 받아놓은 물을 날라다가 건넌방 가마솥에 붓고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폈다. 방에서 나왔다가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아궁이 앞에 그녀와 내가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본 시어머니는 보기 좋은 광경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듯 이내 다시 들어가 버리는 기색이었다. 넓적한 돌을 아무도 보이지 않을 굴뚝 뒤로 여자와 함께 맞들어서 옮겨다 놓았다. 데운 물도 함지박에 퍼담아 맞들어서 옮겼다. 그렇게 함께하는 사이에 어느덧 동질감이 생기는 것 같았다. 갖다 놓은 소쿠리에 여자가 먼저 옷을 벗어 담았다. 벗은 옷을 소쿠리에 담고 알몸이 된 우리는 넓적한 돌 위에 앉아 물을 끼얹어 가며 서로의 등을 밀어주었다. 여자의 피부는 매끄럽지가 못했고 뼈마디가 나뭇가지와도 같이 앙상했다. 뼈마디가 툭툭 붉어진 여자의 등을 미는데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서운 시집살이 속에서 여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오히려 내게는 숨통을 틔우는 여지가 생겼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또 무섭게 시집살이를 하던 참에 나와 동등한 여자가 생긴 것에 의지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시어머니에겐 감히 등을 밀어달라고도 못했고, 부탁한들 들어줄 시어머니도 아니었다. 여자와 목욕할 때만큼은 시어머니가 모른 척 해주어 눈치 보지 않아도 돼 자유로웠다. 여자가 오기 전엔 삼복더위에도 이틀이나 사흘 만에 하는 목욕을 시어머니의 눈치 보아가며 해야 했던 것이다. 둔내 덱속도 좋아? 서방 빼앗기고도 괜찮아? 하루는 웅덩이 샘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동네 안악들이 놀려댔다. 빼앗기긴요? 빼앗기지 않았다고? 뭘 빼앗겼는지를 모르나 봐. 정말 모른단 말이야? 동네 안악들이 저마다 놀려댔다. 빼앗길 게 있나요? 어머머, 저걸 어째? 내그 한마디에 동네 안악들이 배꼽을 잡고 웃어댔다. 그들의 태도에 무안해진 나는 채 빨지도 못한 빨랫감들을 주섬주섬 주워 담아 집으로 달아와 버렸던 것이고, 그날 밤이었다. 동네 안악들의 수군거림에 귀가 간지럽기라도 한듯 시어머니와 함께 길삼일을 마치고 건넌방으로 잠을 자러 갔는데, 잠시 후에 영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리곤 다짜고짜 덤벼들어 나를 쓰러뜨렸다. 신혼 열흘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이 그때가 처음인 셈이었다. 요도 깔지 않은 맨바닥에서 도둑처럼 그 일을 해치운 남편은 바지를 축혀 올리기가 무섭게 사랑으로 건너가 버렸다. 그건 마치 마누라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허둥지둥 달아나 버리는 바람둥이 남자 같은 모습이었다. 그 뒤로도 남편은 그런 식으로 다가왔다. 바람처럼 사라져 가고는 했다. 그런 다음 날이면 시어머니는 전에 없이 알수 없는 웃음으로 나를 흘끼 쳐다보곤 했다. 그런 날이면 나는 잘못을 저지른 죄인 마냥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시어머니의 의도에 의해 벌어진 일이었다. 서방 빼앗겼다는 안악들의 수군거림처럼 며느리인 내가 안돼 보였던지 시어머니가 여자를 안방으로 불러들였던 것이다. 나에 대한 시어머니의 배려였던 것이다. 하루는 초저녁에 여자를 불러들였다. 한 가락 뽑아봐라. 들어보자. 겁먹은 얼굴로 들어선 여자에게 시어머니가 명령처럼 내렸다. 놀라운 일이었다. 밤낮없이 사랑해서 뽑아대는 소리에 싫은 기색을 보이진 않았지만 소리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왜? 싫으냐? 여전히 긴장된 표정인 여자에게 시어머니가 다그쳤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면 서 있지만 말고 해봐. 조글조글한 눈꺼풀을 걷어올리면서 시어머니가 몰아세웠다.
그럼 제 입은 보지 마시고 듣기만 하셔요. 여자가 잠시 목을 가다듬은 후에 소리를 뽑기 시작했다. 낙양사 심리하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 호걸이 몇몇이냐? 절세가인이 그 누구냐? 우리네 인생 한번 가면 저 모양이 되더이다. 에라 만수, 에라 최신이야. 시어머니는 여자의 말에 따르기 위함인지 눈을 내리감은 채 잠옷 심각하게 듣기만 했다.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 옆에서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끄듬절을 길게 뽑을 때면 입이 어찌나 크게 벌어지던지 남자의 주먹이 드나들고도 남을 지경이었다. 여자는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가 봉사잔치에 초대되어 가는 장면과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와 이 청춘전 중에서 들려주었는데 알아듣기 쉽게 설명까지 해주었다. 그로 인해 소리에 대해 문외한이던 나도 의미를 새겨가며 듣게 되었다. 그날 밤 여자가 안방에서 물러갔을 때는 동네 남자들이 기다리다 못해 모두 돌아간 뒤였다. 어쨌거나 나는 크게 벌어지던 여자의 입을 본 이후 그녀의 밥을 남편 것과 함께 수북하게 퍼올려 담게 되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을 때까지 사랑방에선 밤낮으로 소리 그칠 날이 없었다. 남자들이 반해버릴 정도로 여자의 소리는 듣기가 좋았다. 남자들이 소리에 홀려 허구한 날 우리 집 사랑방에만 몰려있게 되자 동네 아낙들이 들고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여자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소리를 뽑게 한 다음 날이었다. 이젠 명섭이 할머니까지 이러시깁니까? 이러다간 동네 다 망치고 말겠어요. 얌전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수분이 엄마도 화를 냈다. 첩을 들였으면 혼자나 데리고 살 일이지 왜 암캐 마냥 동네 남자들을 다 불러들이냔 말이오. 이빨은 소리 잘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금순이 할머니가 작정을 하고 나선 듯이 쏘아댔다. 아닌 게 아니라 명섭이 할머니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로 몰랐네요. 술집 여자를 들인 명섭이 아버지가 마땅치 않았어도 모두들 명섭이 할머니 때문에 잠자코 있었는데 어르신까지 이러신다면 저희도 이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구먼요. 더 지속되다가는 동네 남자들 다 망치고 말일이라고요. 경우가 밝은 문구 어머니도 쏘아붙였다. 논이고 바치고 손갈 때는 많은데 허구한 날 남자들이 이 집 사랑방에만 죽치고 앉았으니 집집마다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요. 아낙들이 저마다 악에 바친 소리들을 해댔다. 알았네. 알았으니 그만들 가게. 안에서 듣고만 있던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벌컥 소리를 질러댔다. 가는 거야 어렵지 않지요. 하지만 무슨 조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는 돌아갈 수가 없겠구먼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기세였다. 내가 알았다고 했으면 됐지. 무슨 말이 더 필요해? 그렇다면야 가지요. 명섭이 할머니만 믿고 가겠으니 그리 아십시오. 갑시다 들. 문구 어머니가 쐐기를 박듯 다짐을 주고는 아낙들을 몰고 갔다. 시어머니의 고민은 그 밤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때때로 일손을 놓고 멍해져 있는가 하면 끼니를 거르기도 했다. 내가 아이들을 건넌방으로 데리고 와도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다른 사람 같았다. 그렇게 보낸 나흘 후였다. 자식을 안방으로 불러들인 시어머니는 동네와 떨어진 외딴 곳으로 여자를 보내야겠다고 했다. 논 두 마지기를 팔아 집까지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자식에게서 여자를 떼어내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거기다 영감이 여자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말리지 않았다. 여자를 안방으로 불러들이면서까지 영감을 내게 보내준 시어머니였다. 그런 시어머니가 집을 구해주면서까지 자식에게서 여자를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빠져나간 우리 집은 동네 남자들의 발길마저 끊겨 횡댕그렁했다. 동네 또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남자들이 그곳으로 왕래한다는 소문이었다. 술 장사를 한다고도 했다. 동네 아낙들은 술집 여잔데 별 수 있느냐, 재버릇 개 주겠냐고 입방아들을 찧어댔다. 하지만 나는 집에서 양식을 가져다 먹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장사를 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내색은 않지만 시어머니도 그리 짐작하는 눈치였다. 나는 그곳에 갈 엄두는 내지 못했다. 제사 음식, 명절 음식, 그리고 보름의 나물과 찰밥 같은 색다른 음식을 다루게 되면 고사리 같은 명섭이의 손에 들려 보내주곤 했다. 그러면서 한 가닥 소식을 기대해 보는 정도였다. 여자가 살림을 나간 다음 해의 일이었다. 가을 거지가 끝나기까지는 눈코 뜰 사이 없이 바빴다. 가을 일은 영감이 와서 거들어 주었다. 가을 거지를 끝내고 돌아가는 영감에게 차마 마늘을 들려 보낼 수가 없었던 나는 다음 날 명섭이의 손에 달랑달랑 보내주었다. 그런데 마늘을 들려 보낸 다음 날로 영감이 돌아왔다. 가을 거지를 끝내고 돌아간 지 이틀 만이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영감에게선 여자에게로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별일이었다. 그렇게 시일이 지나던 동짓달 어느 날 저녁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일은요? 그런데 안 가고 있어? 상을 들고 밖으로 나오던 나는 여자한테 가라는 식으로 등을 떠미는 듯한 시어머니의 말에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저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게야? 남들이 뭘 하겠어? 시어머니의 다그침에도 영감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럼 내가 직접 가서 알아봐야 해? 그럴 게 뭐 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여자에게 쫓아갈 기세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니까? 굴비 때문이었어요. 굴비가 왜? 영감이 마늘을 가지고 온 명섭이에게 굴비 몇 마리를 주워 보내라고 했다 한다. 술 장사를 하고 있으므로 굴비는 항상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자가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왜 사놓은 것을 보내야 하느냐며 구시렁대더라는 것. 지금은 굴비가 흔해 터진 세상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귀하기만 하던 그 당시엔 여간에서 굴비를 사 먹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럴 때에도 굴비를 두루마리 사다 주던 영감이었다. 그 일로 발길을 끊었다. 팔자 땜질이 그렇게 되는가? 시어머니의 알 수 없는 말을 끝으로 모자간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이른바 굴비 사건. 그로부터 영감은 영영 발길을 끊어버렸고 시어머니도 홀가분해하는 기색이었다. 마음이 아파진 쪽은 오히려 나였다. 혼자 살아가게 될 여자가 걱정스러웠고 또 몹시 측은했던 것이다. 나비를 잡는 아버지 현덕. 황혼의 종로로 방향을 돌려 버스는 떠난다. 경쾌스럽게 건드러진 노랫소리가 푸른 언덕을 넘어온다. 바우는 송아지를 뜯기며 밤나무 그늘에 앉아 그림 그리는 책을 펴들었다. 송아지가 움직이는 대로 자리를 옮아앉으며 옆으로 풀을 뜯는 송아지 그림을 그리느라 열심히 들여다보고 연필을 놀리고 하더니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흥! 하고 빈정거리는 웃음을 한번 웃고는 그 소리가 듣기 싫다는 듯 그 편에 등을 대고 돌아앉는다. 겨우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배워가지고 온 것이 유행가 나부랑이냐? 그리고 나비 잡는 것하고? 지난해 봄에 바우와 정환이는 한 날에 그곳 소학교를 졸업을 하였다. 그리고 경환이는 서울로 상급 학교를 가고 바우 자기는 집에서 꾸벅꾸벅 땅이나 파며 있지 않으면 아니 될 때 바우는 무척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따라서 경환이를 부러워도 하였다.
바오 자기가 값없이 보내는 그 하루하루에 경환이는 좋은 학교, 훌륭한 선생 아래서 날마다 새로워가고 높아갈 것을 생각할 때 바오는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 상급 학교에 가지 못하는 벌충을 여기다 하려는 듯이 틈 있는 대로 그림을 그렸고 또 그것으로 즐거움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경환이가 학위 휴가를 하고 서울서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전보다 얼굴빛이 희어지고 바지통이 넓은 양복에 흰 테두리 한 모자를 멋있게 쓴 것이 달라졌을 뿐 서울이 얼마나 좋고 자기 다니는 학교가 얼마나 훌륭한 곳인가를 자랑하는 것과 또는 활동사진 배우 중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쩌고 그리고 잡된 유행가를 부르며 동네 어린아이들을 몰고 다니며 나비를 잡는 것이 하는 일이었다. 아마 경환이 자기는 이러한 것으로 전일 보통 학교 때 늘 바우에게 성적으로 머리를 눌려오던 분풀이를 하려는 듯이 뻐기며 다니는 것이다. 바우는 그 꼴이 곱게 보일 수 없었다. 꽃피는 남산으로 방향을 돌려서 버스는 떠난다. 가로수 그늘. 노래소리는 점점 가까워온다. 그리고 잠시 언덕 너머가 떠들썩하더니 호랑나비 한 마리가 피로한 날에로 갈팡질팡 날아와 밤나무 가지에 야트막하게 앉는다. 바오는 그 나비를 쉽게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잠깐 그 호사스런 모양, 찬란한 빛깔을 들여다보다가 도로 날려보내려 할 즈음 언덕 위로 동네 아이들의 머리가 불쑥불쑥 나타나며 뒤미쳐 경환이가 나비 잡는 채를 휘두르며 뛰어내려온다. 경환이는 바우가 앉아있는 밤나무 그늘로 들어서며 너 호랑나비 어디로 날아가는 거 봤니? 하다가 바우 손에 잡혀있는 나비를 보고는 반색을 한다. 나 다우? 하고 을에 줄 것으로 알고 손을 내미는 것이나 바우는 그 손을 툭 쳐버리고 몸을 돌린다. 넌 무슨 까닭으로 어린애들을 몰고 다니며 애매한 나비를 못 살게 하는 거냐? 뭐? 하고 경환이는 뜻하지 않은 말에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는 누가 장난으로 잡는 거냐? 학교에서 숙제를 냈어. 동물 표본을 만들어 오라고. 장난 아니면 벌써 너 나비 잡기 시작한 지가 며칠이냐? 그동안에 못 잡아도 100마리는 잡았겠구나. 거 다 동물 표본 만들고도 모자라서 또 잡는 거냐? 모두 못 쓰게 잡았으니까 그렇지. 날개가 상하고. 하다가는 경환이는 변색을 하고 한 발자국 다가서며 넌 남이 나비를 잡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 건방지게. 나도 상관할 만해서 그런다. 너 때문으로 해서 다음부턴 나비 구경을 못하게 되겠으니까 허는 말이다. 하고 바우는 경환이 얼굴을 마주 노리다가 네가 동물 표본을 만들기에 나비가 필요하다면 난 그림 그리는 데 필요한 나비야. 너만 위해서 생긴 나비는 아니지. 그러나 경환이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친다. 바우는 한층 음성을 높여 계속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잡된 유행가는 너 왜 가르치는 거냐? 부르고 싶으면 내나 부르지. 이 말엔 매우 괘씸한 모양. 경환이는 낯을 붉히며 대든다. 이 동네에서 나 하는 거 시비할 사람 없어. 건방지게 왜 이래? 하는 그 말 속엔 분명 자기는 마름집 외아들로서 지위가 높은 몸, 너 같은 소나 뜯기는 놈에게 시비를 받을 몸이 아니라는 빈정거림이 있다. 바오는 썩 비위가 상해서 흥! 하고 마주 코웃음을 치고 그리고 좀 더 고를 올리려고 두 손가락에 날개를 접어쥔 나비를 이거 너 줄까? 하는 신용으로 경환이 등을 향해 두어 번 겨누다는 그대로 공중으로 날려버린다. 나비는 방향이 없이 어지러이 한 바퀴 매몰돌더니 언덕 아래로 높았다 낮았다 날아간다. 경환이는 갑자기 몸을 날려 그 나비를 쫓아간다. 그러다가 나비가 아래 논 가운데로 날아가자 뒤돌아서 바울을 무섭게 한번 눈을 흘겨보고 그리고 돌 하나를 집어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송아지를 때리고는 언덕 아래로 달아났다. 그러나 경환이의 심술은 이것만으로 그만두지 않았다. 송아지에게 먹을 만치 풀을 뜯기고 언덕 아래로 몰고 내려와 수습한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바운은 다시금 놀랐다. 개울 건너 바운의 참외밭에서 경환이란 놈이 나비 잡는 채를 휘두르며 날뛰고 있다. 그까지 송장나비를 쫓아 굳으시는 발로 지금 한창 참외가 열기 시작하는 넝쿨을 함부로 질겅질겅 밟으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분명하다. 나비를 잡는 척 참외밭으로 몰아넣고 참외 넝쿨을 결단내는 것이리라. 바오는 눈이 뒤집혔다. 더욱이 그 참외밭은 장차 핵곡식 나기 전까지의 바오 집식구들의 식량을 거기다 예산하고 있는 것이오. 바오 자기도 잘 열면 책한 권쯤 사달라려고 벼르고 있는 터다. 바오는 나는 듯 개울을 건너 뒤로 쫓아가 한번 등줄기를 우리고, 그리고, 임마, 눈 없어? 이거 못 봐? 하고 낭자한 그 자취를 손으로 가리키며, 넌 남의 집 농사 결단 내도 상관없니, 임마? 그러자 경환이는, 우리 집땅 내가 밟았기로 무슨 상관이야? 하고 기가 막히다는 듯피 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그러나 사실 기가 막히기는 바우다. 우리 집 땅? 하고 허참 하늘을 쳐다보고 탄식하고 땅은 너희 집 거라도 참이 넝쿨은 우리 집거 아니냐? 누가 너희 집 땅을 밟는 데서 말이야? 우리 집 참이 넝쿨을 결단내니까 말이지. 그러나 경환이는 머리에 썼던 운동모자를 벗으며 한 발자국 다가선다. 너희 집 참이 넝쿨은 그렇게 소중히 알면서 어째 남이 나비 잡는 건 회방을 놓는 거냐? 나도 장난으로 잡는 건 아니야. 장난이 아닌지도 몰라도 넌 나비를 잡는 거고 우리 집 참이넝쿨은 거기서 양식도 팔고 그래야 할 것이거든. 그래, 나비가 중하냐, 사람 사는 게 중하냐? 바오는 팔을 저어 시늉하며 어느 것이 소중하냐고 턱을 대는데 경환이는 나도 거기 학교 성적이 달린 거야 하고 피 하고 업신 여기는 웃음을 짓더니 너희 집 집안 살림을 내가 알게 뭐냐? 하고 같은 웃음으로 좌우를 돌아본다. 개울 건너 길가에 동네 아이들이 모여 서 있고, 그 뒤로 지게를 지은 어른들도 서 있다. 바우는 낯이 화끈 달았다. 뭐, 임마? 하고 대뜸 상대의 멱살을 잡고, 그래서 남의 참이밭 결단 내는 거냐? 나빈 우리 집 참이밭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어, 임마? 경환이는 멱살을 잡히우고 이리저리 목을 저으며 이게 유도 맛을 보지 못해 이래. 너다 그랬니? 다 그랬어? 하고 으르대다 날개 궁둥이를 들이대고 팔을 낚아 넘겨치려 하나. 그러나 원체 나무통처럼 버티고 서 있는 바우의 몸은 호리호리한 경환이 허리힘으로는 꺾이지 않았다. 도리어 바우가 슬쩍 딴족을 걸고 밀자 경환이 자신이 쿵 나뒹굴어졌다. 그러나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설 때 경환이는 손에 돌을 집어들고 그리고 얼굴에 울음을 만들고는 이 자식아, 남 나비 잡는 사람 왜 때리고 회방을 노는 거야? 왜? 하고 비겁하게 돌든 손을 머리 위로 쳐들어 겨누는 것이다. 결국 싸움은 이때껏 아이들 등 뒤에 입을 벌리고 서서 보고만 있던 동네 어른 하나가 성큼성큼 개울을 건너가 사이를 뜯어놓고, 그리고 경환이를 참외밭 밖으로 이끌어 나간 것으로 끝났으나, 그러나 경환이가 손목을 이끌려가면서 연해 뒤를 돌아보며 어디 두고 보자고 벼르던 그 말이 허사가 아니었다. 바우가 자기 집 장독간 앞에서 벌통을 들여다보고 앉아있는데 경환이 집에서 부엌 심부름을 하는 계집아이가 왔다. 바우는 까닭없이 가슴이 성큼했다. 바우 어머니 집에 있수? 하고 계집아이는 안방과 부엌을 기웃거리다가 마당에 서 있는 바우를 보고 너 우리 집 서울 학생 때렸니? 하고 쳐다보다가 대답이 없으니까 너 야단났다.
우리 집 아씨가 막 역정이 나서 너희 어머니 불러오래, 얘. 마침 우물에서 돌아오는 바우 어머니를 보고 계집아이는 다시 한번 그 말을 옮겨 들러주며 함께 문 밖으로 사라졌다.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하면서 바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일 없이 뒷곁으로 갔다 마당으로 나왔다 하며 어머니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한다. 먼저 아버지가 뒷밭에서 돌아왔다. 이마살을 찌푸린 얼굴로 아버지는 기색이 좋지 못하다. 호미를 마당 가운데 던지더니 아버지는 갑자기 큰 소리를 냈다. 참이밭에서 누구하고 싸웠니? 바우는 벌통 앞에 돌아앉아서 말이 없다. 너도 눈 있거든 참이밭에 좀 가봐. 넝쿨 하나가 성한 게 있나? 임마, 그 밭에 도지가 얼만지 아니? 벼루 10마리야. 참이는 안 돼도 낼 것은 내야지. 그리고 허구한 날 먹을 건 먹어야지. 그런 걱정은 없고, 임마, 참이밭에서 싸움이 뭐냐, 싸움이. 바우는 벌통 앞에서 일어서며 볼멘 소리로. 누가 싸웠나? 경환이가 나벨 잡는다고 참이밭에서 막 넝쿨들을 밟길래 말린 거지. 그러나 아버지는 1층 음성을 거슬렸다. 내가 뭘 했어? 참이밭 근처서 멀리 떠나지 말고 지키랬지. 그놈의 그림. 책 이리 내놔라. 그것만 잡고 앉았으면 정신없다가 참이밭을 결단내는 것도 몰랐지, 임마. 하고 그 그림책을 찾는 것처럼 두리번거리고 뒷곁으로 가며 아버지는 혼잣말로 서울 가서 공부한 것이 나비 잡는다고 남의 집 참이밭 결단 내는 거냐고 중얼중얼 울타리에서 호박잎을 따고 있다. 아마 부러진 참외 넝쿨을 그것으로 이어보려는 것이리라. 조금 후 아버지는 호박잎을 따가지고 나오며 너희 어머니는 어디 갔니? 그러나 바우는 경환이 집에서 어머니를 불러갔다는 말은 안이 나왔다. 묵묵히 바오는 대답이 없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아도 좋았다. 바로 그 어머니가 상기한 얼굴로 대문을 들어섰다. 어머니는 다짜고짜로 바오에게로 달려가 등줄기를 우리고는 자식이 어떻게 했으면 어미 망신을 그렇게 시키니? 어서 나비 잡아가지고 가서 빌어라. 빌어!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고는 당신도 가보오. 바깥 사랑에서 부릅디다. 아버지는 어리둥절하여 바우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어떻게 된 일이야? 응? 그러나 어머니는 바우를 향해서만 또남 나비를 잡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지 어줍지 않게 다니며 회방을 노는 거냐? 누가 회방을 놀았나? 남의 참외밭에 들어가 그러길래 못하게 말린 거지. 아, 네가 밤나무꼴 언덕에서 손에 잡았던 나비까지 날려보내며 뭐라고 그랬다는데 그래? 그리고 어머니는 경환이 집 안주인이 꾸중꾸중 하더라는 것. 그리고 바우가 나비를 잡아가지고 와서 경환이에게 빌지 않으면 내년부턴 땅 얻어붙일 생각을 말라더란 말을 옮기며 또 바우에게 어서 나비 잡아가지고 가서 빌어라. 빌어! 아버지는 연해 끙끙 땅이 꺼지는 못마땅한 소리로 뒷짐을 지고 마당을 오락가락하며 무섭게 눈을 흘겨 바우를 본다. 그리고 바우는 어머니가 등을 미는 대로 부엌으로 뒷곁으로 피하다가는 대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담 밑에 붙어서서 움직이지 않는 바우를 어머니는 쫓아나와 다조진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안 가면 어떡할 셈이냐? 땅 떨어져도 좋겠니? 너도 소견이 있지. 그러나 바우는 어슬렁어슬렁 길로 나가더니 우물 앞 정자나무 앞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동네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앉아 있는 것을 넋을 놓고 들여다보고 서 있다. 장기가 두 캐가 끝나고 세 캐가 끝나고 모였던 사람이 헤어져도 바우는 자리를 뜨지 않는다. 바우는 다만 자기가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누구에게든 머리를 굽힐 까닭이 없다는 고집이 정자나무통만큼 뻣뻣할 뿐이었다. 해가 저물었다. 지붕 너머로 바우 굴뚝에도 연기가 오르고, 그리고 그 연기가 졸아든 때에야 바우는 슬슬 눈치를 살피며 대문을 들어섰다. 그러나
건넌방 쪽에 눈이 갔을 때 바오는 크게 놀랐다. 아궁이 앞에 위하던 그림 그리는 책이 조각조각 찢기어 허옇게 흩어져 있다. 바오는 그 앞에 이르러 멍멍이 내려다보고 서 있는데 등 뒤에서 아버지 음성이 났다. 임마, 남은 서울 학교 다녀서 다 나비도 잡고 그러는 건데 건방지게 왜 다니며 회방을 노는 거냐, 회방을. 그리고 바우가 그림 그리는 것과 그것은 아랑곳 없는 일일 텐데 아버지는 다음부터 내 눈앞에 그 그림 그리는 꼴 보이지 말어라. 내깟 놈이 그림 그걸로 남처럼 이름을 내겠니, 먹고 살게 되겠니 하고 돌아서 문 밖으로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서며 아버지는 나빈 잡았겠지? 하고 다져묻는다. 바우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하다. 아버지는 기가 막힌 듯 잠시 건너다 보기만 하다가 언성을 높였다. 이때 건너가서 뭘 했어? 임마, 간 봄에 늙은 아비가 땅 얻어붙이느라고 가전에 다 쓰던 것을 내 눈으로도 보았지. 가득한데 너까지 말썽일 게 뭐냐? 어서 가서 빌지 못하겠어? 아버지는 담뱃대 끝으로 바우의 수그린 머리를 찌를 듯 겨눈다. 그러는 대로 바우는 무침 무침 피할 뿐 조금도 걸음을 옮기려 하지 않는다. 그래도 네 고집만 세울 테냐? 그럴라거든 아주 나가거라. 아주 나가. 하고 아버지는 빗자루를 들고 나섰다. 이런 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그걸 빼앗아 던져버리고 가서 빌기만 하면 뭘 하우? 나빌 잡아가야지. 그리고 지금은 어두워서 잡겠수. 내일 잡아가라지. 그리고 어머니는 바우의 등을 밀며 어서 올라가 저녁이나 먹어라.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한 눈으로 흘겨보며 저런 놈 저녁은 먹여 뭘 해? 아주 내쫓으라니깐 그래. 하고 자기가 먼저 문 밖으로 나간다.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어서 저녁을 먹으라고 권한다. 그러나 바우는 서 있는 자리에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가 달랠수록 더 짜증만 낸다. 한 종일 아버지 어머니에게 애매한 미움을 받고 또 그림책을 찢기우고 한 그 억울한 감이 가슴속에 벅차 다른 무엇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이다. 건넌방 모퉁이서 바우는 아버지와 얼굴이 마주쳤다. 아버지는 어제와 다름없는 그 얼굴, 그 음성으로 부엌에서 아침을 짓는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오늘도 저놈이 제 고집만 세우고 나빌 잡아가지 않거든. 밥 주지 말어. 그리고 바우를 향해서는 오늘은 나빌 잡아가지고 가봐야 하지. 그러지 않으려거든. 영 집에 들어올 생각 말어라, 임마.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자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와 작은 음성으로 바울을 달랜다. 아버지 속상하시게 하지 말고 오늘은 나빌 잡아가지고 가봐라. 땅이 떨어지거나 하면 너는 좋겠니? 생각해봐라. 바울은 여전히 말이 없다. 어머니는 그것을 바울가 순종하는 뜻으로 여긴 모양. 부엌에서 아침 차리기에 분주하였다. 얼른 밥 차려줄게. 먹고 나가봐. 그러나 바우는 어머니가 밥상을 날라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슬며시 집 밖으로 나갔다. 밥을 열 끼를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 경환이 앞에 나비를 잡아가지고 머리를 숙이기는 무엇보다 싫었다. 아들이 그만한 체면쯤 보아줄 줄 모르고 자기네 요구만 고집하는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까지 바우는 무척 야속했다. 노여웠다. 바우는 동구박 아랫마을로 가는 길가 축동 버드나무 그늘 밑에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기며 걷는다. 아침부터 요란스레 매미는 울고 그리고 속상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저기 풀 위로 너울거리는 나비다. 바우는 그 나비를 피해 가는 듯 문득 걸음을 바꿔 뒷산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바우는 일상하던 버릇으로 풀을 베어 널고 그 위에 벌렁 나뒹굴어져 하늘을 쳐다본다. 집에서보다 갑절 어버이에게 대한 야속함과 노여움이 사무친다. 아버지 말대로 정말 집을 나오고 말까? 그러면 아버지도 뉘우칠 때가 있겠지. 그리고
서울 같은 도회로 나가서 어떻게 고학이라도 해볼까? 바오는 정말 그렇게 해볼 것처럼 벌떡 일어선다. 그리고 걸음 걸리는 대로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간다. 산 중턱쯤 이르렀다. 건너다 보이는 맞은편 언덕을 넘어 메밀밭 두덩에 허연 사람의 그림자가 엎드렸다 일어섰다 하며 무엇을 쫓는 모양으로 움직인다. 흥, 경환이 저놈이 또 나비를 잡는구나. 하고 바오는 입가에 업신 여기는 웃음을 짓는다. 산을 또좀 내려와 바라볼 때 경환이로 본 그것은 어른이 분명했다. 흥, 경환이란 놈이 저희 집 머슴을 시켜 나비를 잡게 하는구나. 그리고 바오는 또 한번 같은 웃음을 웃는다. 바오는 산을 내려와 맞은편 언덕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메밀밭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경환이 집 머슴으로 본 사람은 남 아닌 바로 자기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농립을 벗어들고 나비를 쫓아 엎드렸다 일어섰다 하며 그 똑똑치 못한 걸음으로 밭두덩을 지척지척 돌고 있다. 바오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아래를 바라보고 서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언덕 모래 비탈을 지르르 미끄러져 내려가며 그렇게 빠른 속력으로 지금까지 잠겨있던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나 그 아버지가 무척 불쌍하고 정답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든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고 바오는 울음이 되어 터져나오려는 마음을 가슴 가득히 참으며 언덕 아래 모밀밭을 향해 소리쳤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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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리 이태준 정거장에서 샛말 십리길을 내려오느라면 반이 될락말락한 데서부터 샛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기슭에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띄인다.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까지 바라보았다. 봄에 올때 보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이다.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누렇테테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럭 소리만 울릴 것 같았다. 어느 것이라고 집어낼 수는 없어도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는 짐작이 된다. 창섭은 마음으로 창호가 불러보며 묵례를 보냈다. 다만 오니뿐으로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었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 있던 여름이었다. 창호는 저녁 먹다 말고 갑자기 복통으로 뒹굴었다. 읍으로 뛰어들어가 의사를 청해왔다. 의사는 주사를 놓고 들어갔다. 그러나 밤새도록 열은 내리지 않았고 새벽녘엔 아파하는 것도 더해갔다.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으나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 하였다. 하라는 대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갔으나 역시 오진을 했었다. 다시 하루를 지나 고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야 겨우 맹장염인 것을 알아낸 눈치였다.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 필시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었다.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창섭은 뜻을 세워 아버지가 권하는 고농을 마다하고 의전으로 들어갔고 오늘에 이르러는 맹장 수술로는 서울서도 정평이 있는 한 권위가 된 것이다. 창호가 기뻐해다구.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개인 병원으론 제일 완비한 수술실이 실현될 거다. 입원실 부족도 해결될 거다. 내 사진을 크게 확대해 내새 진찰실에 걸어놓아. 창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 아니라 오후차로 돌아가야 할 길이라 걸음을 재우쳤다. 길은 그전보다 널브러졌고 바닥도 평탄하였다. 비나 오면 진흙에 헤어날 수 없었는데 복판으로는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리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가 십상이었는데 바위를 갈라내어서까지 일매지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 창섭은 이럴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걸 하였다. 눈에 익은 정자나무 선 논이며 돌각다물 들은 밭들도 나타났다. 자기 집 논과 밭들이었다. 논둑에 선 정자나무는 그전부터 있은 것이나 밭의 돌각담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신 것이다.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그러나 자기 대에 와서는 밭 하루가리도 늘구지 못한 것으로도 소문난 영감이다.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전대에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라는 것이 큰 부담인데다가 할아버님과 아버지께서 나를 부자 소린 못 들어도 굶는단 소린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시고 가셨다. 드럭드럭 탐내 모아선 뭘 허니? 할아버지께서 쇠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넣으시던 논. 아버지께서 멍들을 손수 이룩하신 밭을 더 건 논으로 더 기름진 밭이 되도록 닭달만 해가기에도 내겐 벅찬 일일 게다. 하고 절용해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는 품을 몇씩 들여서까지 빚둔 논뱀이를 바로잡기, 밭에 돌을 추려 바람맞이로 담을 두르기, 개울엔 뚱막이 하기.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아들 학비로 쓰던 목까지 들여서 동네 길들은 물론 읍길과 정거장 길까지 닦아놓았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두 필이나 메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잔옹으로 버티어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둥 일꾼 셋이 저희 농사해 가지고 나간다는 둥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 돼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똥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기나 해가지고는 3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께선 내년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선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 순 없고 천생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한다. 한 동네에서도 땅을 당신만치 못 거둘 사람에겐 소작을 주지 않으셨다. 땅 전부를 소작을 내어 맡기고는 서울 가서 편안히 계실 날이 하루도 없으실 게다. 아버님의 말년을 편안히 해드리기 위해서도 땅은 전부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 거다. 창섭은 샛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뵐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서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축축여 돌다리를 고치고 계시었다. 어떻게 갑자기 오느냐? 네,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쇠고삐 두 기장은 흘러내려간 다리돌을 동아줄에 얽어 끌어올리고 있었다. 개울은 동네 복판을 흐르고 있어 아래 위로 징검다리는 서너 군데나 놓였으나 하룻밤 비에도 일수 넘치어 모두 이 큰 돌다리로 통행하던 것이었다. 창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 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너희 증조부님 돌아가시어서다. 산소에 상도를 해오시는데 징검다리로야 건네올 수가 있니? 그래, 너희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놓으신 거란다. 그 후 5-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 어느 장마엔 어찌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이 내려앉아 떠내려갔던 것이다. 두께가 한 자는 실하고 폭이 여섯 자, 길이는 열 자가 넘는 자연서 그대로라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댈 엄두부터 나지 못하였다. 더구나 불과 수십 보 이내에 면의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달린 한다한 나무다리가 놓인 뒤에 이리라 이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채 던져져 있던 것이었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느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시었다.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로 가액에 써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로 갈 건 뭘 호우누? 인전 어머니 석건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하러 왔다오.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한 데서 살아봤음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3분지 1밖에 수용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염한 것. 염하기는 하나 3만 2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1만 5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만 2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봐야 대답하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리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 봐. 그 다리 첨 놓을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화문에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자를 씨름을 하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 헌태만 쓰는 건 줄 알더라. 내 할아버지 산소의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고 내가 천자를 끼고 그 다리로 글 읽으러 댕겼다. 내 어미도 그 다리로 가말 타고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로 건네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도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일으키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바치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으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늘어진 논 같은 게 있고 독시 장박 같은 걸 사? 늘어진 논뚝에선 느티남은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곤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고 팔고 하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딨으며 나라가 어딨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리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라는 건 도시 생각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로밖엔 되지 않더라. 내가 네 덕으로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뭘로? 밭에가 절하고 논에가 절해야 쓴다. 자고로 하늘하늘 허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군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나 다름없는 거다.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응과가 분명한 게 무엇이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도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겐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한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자기들 헌테나 맡겨버리고 떡, 도회지에 가앉아 소출은 팔아다 뭐다 도회지에 낭비해버리고 땅 가꾸는 데는 단돈 1원을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인 셈이야. 땅이 말을 할줄 알아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나 뚝이 떠나가니 아나 걸음 한 번을 제대로 넣나. 정 급하게 돼 자기니 우는 소리나 해야 요즘 너희 시누이들 주사침 놓듯 애꿎은 금비만 갖다 털어넣지. 그렇게 땅을 홀대를 하군. 이제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어디로들 갈 텐구. 창섭은 입이 얼어버렸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위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로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도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련 못 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지 않니? 매살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내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군 탄하지 않겠다. 넌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고 그게 또 모리지배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호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니?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룩해놓은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의 애석한 심사가 없달 수는 없고.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도 이제도 말했지만 너도 문서 쪽만 쥐고 서울 앉아 지주 노릇만 하게. 그따위 지주하고 자긴 틈에서 땅들만 얼마를 고른지 아니. 안 된다. 팔테다. 나 죽을 임시엔 다 팔테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한테 팔테다.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늘어진 놈 같은 건 한 해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군으로 태어났던 걸 한어지 않겠다고 했다. 독시 장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집을 팔아 살려고 덤빌 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 임자 안 되고 누가 되어 오르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 내겠니? 몇몇 해고 그 땅 소출을 팔아 연연히 갚아 나가게 할 테니 너도 땅값을 낭 그렇게 받아갈 줄 미리 알고 있거라. 그리고
내 모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고,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내 모만은 내가 서울로 그때 데려가렴. 난 샛말서 이렇게 야인으로나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인 채 묻힐 걸 흡족히 여긴다.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 된 마음으로도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 신념쯤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어다구.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대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쭈르르 흘렸다.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진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그러나 창섭도 코허리가 찌르르 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버렸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서 허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달게 우지 않았다. 젊어서 서당에서 읽던 백낙천의 시가 다 생각이 났다.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다. 제 뱃속이 고픈 것은 참아가며 입에 얻어문 것은 새끼들부터 먹여 길렀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나래에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희 좋을 대로 다 날아가 버리어 야위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슬한 추녘 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광경을 묘사하였고,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 적에 역시 그러했음도 깨달으라는 풍자의 시였다. 흥. 너희는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웃음을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틈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첫 골으로도, 가운데 골으로도, 끝에 골으로도 맑기만 한 소담소담한 물살이 우쭈루쭈루 춤추며 빠져내려갔다. 가운데 장으로가 꽝 굴러보았다. 발바닥만 아플 뿐 끄떡이 있을 리 없다. 노인은 쭈루루 집으로 들어와 소금 접시와 낮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저린 물을 한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에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였다. 그리고 수염에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굶굴려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 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진 하루라도 천리에 방심을 해선 안 되는 거다. 감사합니다.